지금이 기회입니다. 네. 네. 지금 한마디로 공포가 느껴지시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고 공급망의 문제가 생겨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네. 금리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부동산 불황이 올 것 같고 예. 부동산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게 될 것 같고 불황이 올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렇게 공포가 느껴질 때 이때 팔아야 되나? 그 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들 마구 떠나고 있을 때 이때 사셔야 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제 경험으로 말씀드려도 IMF 때 주식을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덕분에 이제 돈을 주식으로 못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주식으로는 돈을 못 벌었지만 당시 채권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1년도에 9.12 사태가 왔죠.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2003년도에 막 이라크 전쟁하고 예, 그때 번 돈이 전세비가 되어서 예, 결혼도 하고 그걸로 전세를 살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 대신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어딘가에 살아야 되니까요. 또 주식보다는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가 아무래도 폼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부동산 투자를 해서는 성공을 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부동산 투자를 하면 현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놓쳤습니다. 네. 이후에 2010년대에 들어가면서 유럽 금융위기가 오면서 교역 환경이 나빠지고 위기가 왔었고 계속 주가는 하락했었죠. 그때 투자해서 돈을 벌었고요. 그다음에 2015년에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큰 불황이 왔었죠. 그래서 집값이 너무너무 떨어져서 정부에서는 빚내서 집 사라고 할 때 집을 사서 예, 지금 그것도 큰 돈이 되었고요. 지금은 그래서 2020년에 또 코로나 사태가 왔지 않습니까? 제가 24년 투자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다섯 번째 기회였습니다. 네. 예, 지금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새로운 기회가 왔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네. 급하게 마음을 먹으실 게 없는 거죠. 예, 24년 동안 여섯 번의 기회가 왔으니까 4년에 한 번은 기회가 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때 과거에 2001년 9.11 때 주식 투자에 성공하셔서 전세비를 마련하셨다고 네. 그때는 혹시 뭘 사셨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때는 네. 제가 그 대학에서 제가 확률 통계를 깊이 있게 배웠고 그걸 통해서 이제 데이트레이더를 위한 프로그램 만들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단타 위주로 했었는데 그때 원칙도 똑같았습니다. 떨어질 때 사서 올라가면 파는 거를 계속 반복을 하면요 돈이 되죠. 상승 시에는 항상 하락할 때는 무슨 방법을 써도 돈을 못 법니다. 예. 상승할 때는 뭘 해도 돈을 버는데 그때는 그렇게 단타로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아 그때는 상승장에서 단타를 하신 거군요. 네 그렇죠. 아 그러면 그 전에 9.11이 딱 터지면 이제 주가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네. 그 전에는 주식 투자 비중이 높지는 않으셨나 봐요. 그랬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는 불황이 와야 투자를 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현금을 갖고 계시죠? 현금을 갖고 있다가 불황이 와야 투자를 합니다. 네. 이러면은 사실 남들이 욕해요. 그때도 참 부끄러웠어요. 남들이 다들 불황이어서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는데 나는 돈이 있어서 이거를 투자했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너무 부끄럽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기도 그렇고 다른 사람 얘기 뭐 피해봤던 얘기 들어주고 이렇게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평소에 막 야, 지금 주식 투자해야 돼라고 할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고선 그때 파시고 돈을 들고 있다가 이런 큰 불황이 왔을 때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예,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불황이 올 때까지 기다릴 때요. 네. 내가 만약에 뭐 현금 예를 들어 1,000만 원이에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주식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게 거의 다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건가요? 주식에 들어가 있는 돈은요. 제가 책에도 말씀드렸지만 단타는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있으면 사실상 1,000만 원 전체 1,000만 원 가지고 단타를 하셔야죠. 왜냐하면은 보통 단타의 수익률은 1%거든요. 1,000만 원의 단타 1%면은 10만 원이니까 10만 원은 벌어야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뭐 100만 원 갖고 만 원 벌어가지고 하루에 뭐 하겠다고? 예, 하루에 그렇죠? 1% 단타죠. 예. 그게 단타죠. 네. 이르면은 한 10% 읽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매매에 대한 연습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감각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축구 선수가 매일같이 공을 차는 거랑 똑같아요. 잘 차지만 매일 차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 단타는 계속 하셔야 돼요. 하지만 큰 돈 내가 정말 다 간다. 자, 쫙 하고서 할 때는 평소에는 안 하셔야죠. 평소에는 안 하시고 이런 큰 불황이 왔을 때 쭉 밀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게 혹시 대략적으로도 퍼센트로도 네. 단타를 그럼 하는 액수랑 평소에 네. 불황이 오기 전에 네. 그때의 그런 비율과
좀 이제 이런 불황이 왔을 때 그래도 한 번에 다 사기는 좀 어렵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사야 되잖아요. 네. 혹시 그런 비율 같은 게 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나올 수 있을까요? 단타의 가이드라인은요, 천만 원입니다. 천만 원을 넘겨도 안 되고, 천만 원 정도 그냥 계속 하다가, 천만 원에서, 예, 천만 원을 가지고 돌리다가, 잃으면 다시 열심히 해서 채워놓고, 예, 따면 장기로 돌려놓고,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뭐 한 1억 정도 있으면, 네. 평소에는 천만 원 갖고만 하는 건가요? 그렇죠. 10분의 1 정도? 그렇죠. 아, 그런데 이제 불황이 오면 거의 막 80% 90%가 이제 막 주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불황이 좀 그 지나가고 결국은 회복되면 주가는 많이 올라왔을 테니까 그때 이제 팔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때 파는 거죠. 그 언제 파느냐?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10만 전자 가즈아. 이 말이 나왔을 때 자, 팔자. 그때가 파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자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었잖아요. 이 책을 네. 코로나 때 내기 싫다고 네. 싫었다고 네. 그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지금처럼 주식이 너무너무 유행이에요. 네. 580만이었던 주식 투자 인구가 1000만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때에 주식 투자를 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거기다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출간 시기를 이 책을 내면서 출간 시기를 할 때도 이때쯤에 아마 불황이 올 겁니다. 그랬는데 괜찮을까요? 안 팔릴 텐데요. 저는 차라리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말하는 게 오히려 네. 끝물에 더 가까울 수 네,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불황이고 팔고 떠나고 거래액이 줄 때 네. 오히려 더 해야 되는.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제 책 제목의 의미입니다. 내려갈 때 사서 올라갈 때 팔면 돈을 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코스피로 따지면은 네. 3,300에서 한 2,300대까지 내려왔으면 30% 빠진 거잖아요. 네. 이 정도면은 이제 많이 좀 빠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 저는 그 숫자가 몇 프로가 빠졌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느낌. 시장에서 지금 무엇이 느껴지느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또 저는 이제 알려진 투자자다 보니까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것을 질문하느냐. 네. 그걸로 판단합니다. 지금은 예, 각종 이제 주식 유튜브를 다 보시면은 지금 현금 보유하셔야 됩니다. 더 떨어질 것입니다. 특히 그 오시면 참 반가워요. 저 그분 나오실 때 저는 삽니다. 불황, 예, 불황일 때 나오시거든요. 예. 그분 나오실 때 사면은 예, 틀림이 없습니다. 저 훌륭한 분이세요. 그러면은 요즘에 예. 그 저자님께 뭘 물어보세요? 맞는 분들이 지금이 사야 될 때인지는 알겠다. 근데 돈이 없다. 어떻게 물려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이겁니다. 내가 지금 물려 있다. 이걸 팔고. 더 빨리 더 많이 오를 걸 사야 되느냐 아니면은 계속 이걸 들고 있어야 되느냐 라는 걸 물어보십니다. 그럼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 회사가 망할 회사냐고. 네. 망할 회사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대주주가 사기꾼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거 아니면 계속 들고 계시라고. 예. 그리고 우선 지금은 돈을 아끼셔야 돼요. 아껴서 사야 됩니다. 더 사야 됩니다. 그럼 더 살 때 아, 물타는 거예요? 네, 물타기를 할 거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더 살 거냐 아니면은 더 빨리 오를 걸 살 거냐 그걸 가지고 결정하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 그 종목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가 하는 걸 물어보면요. 지금은 모든 게 다 싸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오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만의 오덕, 그걸 사시라고. 오덕? 예, 네, 그러니까 자기만의 취미, 나만 잘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주식 분야? 예, 분야. 거기서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그걸 사시라고. 뭘 사도 싸다고. 예. 무엇이 더 먼저 오를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아, 망하지 않고 대주주가 이상한 분이 아니고 예. 나의 그 오덕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 그렇죠. 그 주식을 사면 된다. 예. 저 같은 경우는 게임과 음악입니다. 예, 저는 그 직장은 IT 쪽 직장이었고 이제 금융 쪽 직장이었으니까 IT나 금융은 제 직업상 오덕인 분야이고요. 직업과 관련 없이 오덕인 분야는 음악을 좋아하고 예, 게임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그쪽 분야는 잘 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거나 살 수가 있죠. 예. 몇 개만 알려주세요. 아, 근데 요새 저 또 오덕인 분야 중에 하나가 제 아버님이 군인이셨기 때문에 방산에 꽂혀 있습니다. 아, 전쟁이 났지 않습니까? 방산 많이 오르던데. 예, 방산 지금. 그렇게 너무 많이 올랐는데 돈이 더 있다면 더 사고 싶은 게 지금 방산이에요. 아, 그 정도예요? 예, 너무너무 우리나라가 무기를 정말 너무너무 잘 만들어요. 가성비가 최고입니다. 예. 그렇구나.
아, 그렇군요. 그러면 게임, 음악, 방산 이쪽은 한번 검색을 해보셔서 예. 공부를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또 저장님 유튜브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지 않나요? 아, 근데 제가 하는 유튜브는 네. 남들이 보라고 하는 유튜브라기보다는요. 제 자기 자신을 자기 관리를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제가 자기 관리를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대중 앞에 쓴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어떤 내용을 정리하고 그거를 발표하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예. 유튜브는 그렇게 안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안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정말 그 주식을 보긴 보면 네. 싼 거 같기는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그 싼 거 가운데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기준으로 이제 주식을 사면 되긴 할 것 같은데 네. 이게 그 지금 약간 매크로 이슈가 굉장히 부각이 네. 돼서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졌다고는 맞습니다. 보시나요? 예. 그러면 근데 그 매크로 이슈가 해결되는 게 해소되는 게 이게 내가 오늘 산다고 해서 바로 내일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뭐 1, 네. 2개월 후에도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네. 뭐 심지어 내년까지도 지속될 거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사야 되나요? 이게요, 제가 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요, 남들과 반대로 움직인다는 게 항상 겁이 나요. 남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저도 마찬가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확신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게 겁나는 마음으로 사야 예, 조금씩 사게 되고, 좀 더 겸손하게 사게 되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성과가 더 좋아지고요. 물론 지금도 보시면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과 대만 이슈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수도 있다. 이번 기회에. 저쪽 유럽에도 터지고 여기도 여력이 부족할 테니까 예, 중국이 이번 기회를 노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겁나죠. 예,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그때 사야죠. 다들 겁나잖아요. 네. 네, 그때 사야죠. 그런데 그게 터졌어요? 그럼 터졌어. 아, 그러면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오르고요. 지금도 러시아 전쟁 안 끝났는데 다시 올랐죠, 다시. 다시 오르고요. 예. 네. 만약에 안 터지고 잘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또 오릅니다. 다시 또 오르는 거죠. 그땐 못 사요. 너무 많이 올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요, 공짜가 아닙니다.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이 공포와 두려움을 견뎌낸 대가입니다. 이때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주식을 사면 네. 그래도 한 뭐 한 6개월, 1년 정도는 그 기다려 봐야 된다 뭐 이런 마음가짐이라도 좀 있으면 편하잖아요. 네. 왜냐면 지금 샀는데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사면 막 일주일 후에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보통은 어느 정도 좀 염두에 두면서 그래도 지금이 이렇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은 뭐 그런 게 있어요. 시간을 염두에 두시면 안 돼요. 예. 시간은요. 인간이 맞출 수가 없습니다. 네. 성경에도 나옵니다. 때와 시간은 하나님이 알아서 결정하시는 거라고. 네. 예, 너희들은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예, 아니 성경에도 아니라고 얘기하는데요 분명히. 예, 저희는 미래를 맞출 수 있어요. 분명히 미래를 맞출 수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납니다. 확실하게 맞출 수 있어요. 언젠가 끝납니다. 네. 언제인 걸 모르는 거죠. 그러면은요 이 언제라는 걸 내가 맞출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만약에 영원히 안 끝나더라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고 마음 편하게 가만히 계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언젠가 끝나고 엄청난 성장을 해서 그 주식이 큰 기쁨을 줍니다. 근데 그때까지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IMF 터지고 막 그 9.1 테러 터져서 막 이라크 전쟁 나고 그 다음에 뭐 유럽 금융위기 생기고 해결 안 될 줄 알았어요. 금방 해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려한 상승이 왔었고 또다시 불황이 왔었고 24년 투자하는데 불황이 6번째 온 거라니까요 이번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길지 않은 시간에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그걸 믿으진 않은 거죠.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100%라고 믿어요.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어느 정도 싸다고 생각이 들면 조금씩 조금씩 네. 사면 된다. 공포가 느껴지면. 공포가 느껴지면. 공포가 느껴지면 사시면 조금씩. 됩니다. 조금씩. 네. 아마 공포가 느껴지는데 화끈하게 살 수 있는 분은 별로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때 그 전번에 나오셨을 때는 한 주씩 사라고 하셨잖아요. 최대한 천천히. 네. 저는 한 주가 아니고요. 10단계. 아, 10단계 네, 나눠서 저는 천천히. 10단계. 네. 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공포도 훨씬 줄일 수가 있죠. 더 떨어지면 사겠다 하고선 밑에다 쭉 걸어놓고 기다리시면
되는 거죠.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 중국과 미국이 대만 사이 놓고 전쟁 또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땐 더 사면 되죠. 예. 그런 각으로. 예. 그러면 혹시 그 레버리지를 좀 여쭙고 싶은데요. 네. 그 막 그 위험한 레버리지 말고 네. 좀 기간도 좀 길고요. 네. 그 다음에 뭐 고정금리로 뭐 한 4~5%대에서 지금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그 현금이 없으시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조금 땡겨서 쓰는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레버리지는 쓰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어요. 하지만 레버리지를 쓰시면요. 정해진 시간 안에 이자를 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쓴다라는 얘기는 내가 미래를 맞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한 거죠. 그럼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고요. 제 돈으로 사면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예. 다시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되니까. 그러면 자기 돈이 예를 들면 자기 돈이 얼마 없는데 네. 물린 금액은 많고 예. 매달 급여는 들어오는데 그 금액이 이미 주식에 들어간 돈보다 작은 거예요. 예. 그럼 이걸 만회하려면 쉽지가 않잖아요. 아끼셔야죠. 그냥 아끼셔야죠. 아 그런 예. 방법으로. 지금 이런 때는요. 물가 올랐죠. 뭐 불황이죠. 아끼셔야 됩니다. 아끼기도 좋은 시기잖아요. 편의점 가서 사 먹고 식사하시면 되고요. 예. 집에서 외식 안 하고 집에서 식사하시면 돼요. 물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집에서 먹으면 되죠. 이렇게 아끼셔야 됩니다. 이런 때. 그러니까 공포가 느껴질 때 사야 되는 건 맞지만 네.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쓰면 안 된다. 레버리지는 언제든지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그 타이밍을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이나 집은 되는 건가요? 부동산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너무 크니까. 너무 크니까. 근데 레버리지를 써서 대규모로 하시는 분, 돈을 벌기 위해서 그분들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기 집은 살 곳은 있어야 되니까 그때는 빚내서 사야죠. 예. 그 책에 보니까 네. 주식 투자를 그 시작하신 이유가 평범한 삶을 위해서라고 네. 하셨습니다. 네. 그 저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평범한 삶이 궁금하더라고요. 아, 예. 왜 평범한 삶을 위해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드라마에 나오는 그 평범한 삶을 사는데 생각보다 큰 돈이 들어요. 그래요. 예. 얼마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이런 거죠. 저도 그걸 계산을 못 해봤었어요. 예. 이 투자 주식 투자 하기 전에는 안 해봤었는데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큰 돈이 드는 거예요. 일단 사랑하는 사람과 젊었을 때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결혼을 하려면은 예, 전세비 정도는 있어야겠죠. 결혼을 해서 아들과 딸을 하나씩 낳고 싶어요. 네. 최소한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그러면은 살 보금자리가 필요하죠. 살 보금자리가 안방 하나 있어야죠. 아들방, 딸방 하나씩 있어야죠. 방 3개에 마루 한 30평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럼 자녀가 있게 되면 교육 환경이 좋았으면 해요, 보통. 대부분 이제 학군이 좋은 강남이라든지 아니면 중심가가 됩니다. 강남 창구 마용성 사실상 학군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부동산에서 상급지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살면서 아들, 딸 낳고 사는 정도를 계산해, 그렇게 생활비와 함께 계산해보니까, 아, 마지막으로, 아들, 딸이 나중에 시집장가를 갈 때, 전세비 정도는 해주고 싶습니다. 예. 그 2001년도에 계산을 딱 해보니까, 당시에 강남의 아파트가 한 5억 정도 했어요. 그리고 4인 가족 생활비가 한 300 몇십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도 네. 저렴하네요, 지금. 예, 지금에 비하면 저렴하죠. 그럼 네. 애들 전세비까지 해주면은 한 2억 정도씩 필요했어요. 그때는 그 정도 돈이면은 소리가 나는 큰 돈이었습니다. 2021년도에 와서 계산해 보니까요. 20년 지났네요. 예, 20년 지나서 계산해 보니까 강남의 아파트 33평대가 있으려면 25억이 필요해요. 생활비는 600만 원이 필요하고요. 애들 전세비는 10억씩 해줘야 됩니다. 20억의 추가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되는 사람들 통계청에서 소득 분위 살펴보면요, 한 2~3%, 예, 5%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2~3% 안에 들어가야 돼요. 2~3%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 평범하게 살려면 3%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그 2001년도도 예. 이 5억에 생활비 300, 요 정도는 웬만한 직장 대기업 다니면서도 좀 높은 금액이었나요? 굉장히 높은 금액이었죠.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취업을 하니까 연봉이 3천만 원이었고요. 예, 제일 좋은, 가장 높은 연봉이 3천만 원대였습니다. 3,200, 3,400. 그 정도가 가장 높은 연봉이었어요. 아, 전체 직장에서요? 예, 전체 직장에서. 그렇구나. 신입 연봉이 그 정도였고, 과장급도 취직해서 보니까 과장급도 큰 차이 안 나더라고요. 신입 연봉이 과장급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뭐 3천만 원이라고 하면 5억이면 이렇게도 계산해 볼 수가 있나요? 이게 한 20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신입
주식이 좀 잘 나가는 데가 막 5천 넘게 받죠. 예, 뭐 한 예. 5천이라고 하면 예. 25억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50배네요. 그렇죠. 한 예. 20, 30배가 더 늘었네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재테크가 거의 필수인 거고. 필수죠. 예. 근데 이 재테크가 필수라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 자본주의 시장 세계에서는요. 이 생산의 3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 자본, 노동입니다. 토지, 예, 땅으로 돈을 벌 수 있어요. 땅값은 계속 오르고 그다음에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돈으로도 돈을 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선택하신 거고 네. 그래서 성과를 내셔서 이제 강남에 집을 사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럼 그때 사신 집에서 계속 거주는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좀 심심해서 옮겼습니다. 예. 아.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집으로 전세로 옮기고 저 전세를 주고 아, 예. 집이 그렇게. 있으면 그걸 할 수가 있죠. 아, 또 그렇게. 근데 예. 부동산 투자는 아까 여기 그 실패를 하셨다고 그랬나요? 그 부동산 투자는 성과가 별로 좋지 않으셨다고. 네. 그럼 왜 그러셨던 거예요? 실패를 했다라기보다는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때가 제가 2003년도, 2004년도에 결혼해서 2006년, 7년도가 부동산 상승기였거든요. 그때가 굉장한 상승기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한 2억 정도 들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1억은 제가 어디가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은 1억을 가지고 돌리는데 그 1, 2억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오피스텔, 상가, 그 다음에 소형 아파트 갭 투자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비슷할 거고 그때도 비슷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면은요, 제가 오피스텔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오피스텔은요 가격이 잘 안 올라요. 네. 결국 월세 수입만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월세가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 세입자가 월세 안 내기 시작하면은 그걸 내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노력을 들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월세를 시세보다 또 적게 받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이 생기고 또 세입자가 바뀌게 되면은 바뀔 때 복비 내야 되고 복비 내야 되죠. 도배 새로 해줘야 되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비용 다 따지고 하니까 생각보다 돈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걸 겪지 않는 그래서 오피스텔 해야 된다라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계청에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5% 정도가 그 정도 그런 피해들을 보더라고요. 제가 그 오플 안에 꼈더라고요. 근데 한 번 당하면 다시는 오피스텔 투자 못 합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 다음은 상가 투자가 있는데요. 상가는 제가 그 당시에 이름은 오스페, 지금은 유타몰이라고 하는데 성신여대 앞에 있는 거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상가에 투자를 하면은요, 월세 대비 수익률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예. 큰 이득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축을 쳐다보게 되는데요. 신축 상가 투자는 정말 위험하고요. 예, 정말 어렵습니다. 성공하면 대박이 날 수도 있겠지만 거의 확률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신축 상가가 올라가면서 워낙 그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그래가지고요. 그 언제까지 올라간다 그때까지 안 올라가요. 다 올라가더라도 분배할 때 여러 가지 잡음이 있고. 아, 그러니까 그 신축 상가를 완성된 다음에 분양받는 게 아니라 초기에 들어가신 거군요. 그렇죠. 예, 완성된 다음에 분양을 받게 되면은 비싸니까. 비싸니까요. 예, 초기에 들어가면은 건물이 안 올라가요. 그렇구나. 예, 굉장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을 나이 드신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감당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돈이 많아. 그래서 그게 좀 시간 좀 걸려도 나는 괜찮아. 하지만은 젊은 분들은 결혼, 출산, 이직 이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인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생이 그렇게 그 시간을 견딜 그 거기다 그렇게 돈을 집어넣어놓고 견딜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녹록하게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도 웬만하면 고돈 갖고 하시는 거면 안 하시는 게 낫다. 아, 그래서 그 부동산 그때의 경험으로 예. 그럼 아파트 같은 걸 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갭 투자를 했어요. 갭 투자에서 한 두 건 정도에서는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계속 오르다 보니까 갭 투자를 해놨는데 누군가가 제가 사놓은 걸 사겠대요. 근데 계속 오르다 보니까 계약 파기하자. 그래? 계약금 내놔. 그래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벌 수는 있었는데 이게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상급지가 먼저 올라요. 저는 상급지 못 사죠. 작은 돈이니까. 그럼 당연히 수도권 외곽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사게 되는 이는 늦게 오릅니다. 늦게 오르고 이제 멈추거나 떨어질 때 먼저 떨어져요. 아. 예.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 예. 상급지가 나중에 떨어져요. 그때쯤 상급지가 떨어질 때쯤 되면 뉴스가 됩니다. 저는 그 전에 이미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그때 그걸 다 정리하고 나니까 2010년이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렇구나. 예. 그래서 작은 돈으로 투자하실 때는 주식 투자가 최고입니다. 언제든지 정리할 수 있고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고. 아, 그 예. 부동산 투자까지 다 해보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저자님께서는 주식 투자 가장 잘 맞으셨고 장점도 많고. 그렇죠. 아, 네. 그렇게 보신 거군요. 네. 그럼 부동산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다시 하신다고 하면, 네. 아파트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좋은 걸 사고, 만약에 돈의 여력이 있으면 그런 네. 식으로 하면 좀 괜찮을까요? 그렇죠. 이제 부동산을 투자하신다면은 최소한 지금 현재로서는 현금을 10억에서 20억 이상 가지고 있는 분이. 아, 그런 아파트. 그렇죠. 그렇게 해서 꼭 아파트로 하실 건 없고요. 뭐 이제 재개발에 투자를 하셔도 되고, 아파트 투자, 재건축에 투자를 하셔도 되고, 해서 이제 아무래도 뭐 자녀들을 위해서 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금액대 정도부터 봐야 그렇습니다. 나중에도 예. 돈이 많이 내 집, 남고. 그리고 내 자녀들의 집 정도 장만해 줄 때, 그거가 이제 투자 수익, 로도 연결이 되면서 그 용도도 해결하면서 이렇게 할 때에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하다 보면 이제 돈이 더 생기다 보면 자꾸 빌딩에 욕심이 갑니다. 꼭대기층은 그냥 내가 숙소와 사무실로 쓰고 아래층에 1층에 편의점 두고 뭐 2, 3층에 사무실 두고 이렇게 하고 싶은 꼬마 빌딩 뭐 이런 생각을 갖게는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부동산은 세금이 많이 나갑니다. 예. 그 다음에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또 사람이 걸려있고. 저라면은 그 정도 빌딩 살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돈을 주식으로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안 걸려있고요, 첫째. 그 다음에 비용이 별로 안 들어요. 세금도 적고요. 그러니까 그 건물주 예. 그분이 한 번 출연하셨었는데 네. 건물주 책 제목이 극한직업 건물주거든요. 네, 맞습니다. 건물주가 극한직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르니까 사는 거예요, 진짜. 한 35억, 40억짜리 네. 두 번인가 사보셨는데 결국은 파셨는데 네. 너무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관리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그 관리자 쓰면 또 한 몇백만 원 줘야 되는데 그럼 별로 남는 것도 없고 네.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을 쓰죠. 자기 가족 중에 지금 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건물 관리로 쓰고 이제 이렇게 보통은 다 일타 쌍피를 노리고 하세요. 아,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인건비 이렇게 해서. 네, 어차피 나갈 돈.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막 그 뉴스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부동산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서 네. 그런 뉴스가 좀 사라진 것 같은데 막 작년까지만 해도 막 지방 아파트나 네. 소액 아파트, 갭 투자 네. 그리고 뭐 1억 미만의 공시지가 이런 거 아파트 막 엄청난 붐이 불어가지고 네. 다 올랐잖아요. 네. 그런 거 좀 보실 때 좀 위험성 같은 게 좀 떠오르시고 그러셨나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은 저도 그 당사자였었으니까요. 그 당사자였었으니까 이 역사가 반복되는 예, 거예요.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송파에서 성공해서 분당에서 성공해서 결국은 제2동탄 신도시 오산 혹시 오산 아닐까 오산에 투자인데 거기서 나가리가 됐죠. 오산이면 괜찮은데 그래도. 멀지 않잖아요. 막 지방 이런 데보다는. 저는 그 경부선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될 줄 알았는데 경부선 실제로 따라가면서 됐고 제2동탄 신도시가 기흥으로 결정됐습니다. 저는 기흥에 그 골프장 큰 게 있고 그때 이제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의 땅들이 있어서 거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항상 예상은 틀리더라고요. 예. 그렇구나. 아, 그래서 오산도 조금 그랬던 거예요? 네. 오산에서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했는데 실패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수를 했으니까요. 회수를 못하면 그야말로 실패죠. 네. 또 경험을 직접 해보시고 하시는 네. 말씀이시니까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웬만하면 주식 투자를 하고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이제 평범한 삶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지금 시기에는 주식 투자하기에 괜찮은 시기다. 좋은 시기죠. 좋은 네, 시기다.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이게 웃을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지만 이 불황을 기다리는 류의 사람들은 지금 시기를 매우 기뻐합니다. 네. 근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황을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군요. 그 집을 사실 때 네. 그때 이제 그 부총리 네. 당시 부총리 최경환 부총리께서 네, 부총리께서 집 빚내서 집 사라라고 네. 했잖아요. 네. 그게 그 어떤 분이 들을 때는 어떻게 그 부총리라는 사람이 빚을 내가지고 레버리지를 써서 집을 사라는 말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결국 제가 볼 때는 이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그 시기에 빚내서 집 산 사람이 위너가 된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제 그 집 사라는 얘기를 정부가 하진 않잖아요. 네. 그럼 조금 더 기다렸다가 혹시 역사가 반복되고 그러면 정부가 또 빚을 내서 집 사라고 할 때가 오고 올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때 집을 사면 될까요? 예,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그래도 막 인력이 역시 떨어졌다는 데도 많던데요? 기본적으로요, 정부 말은 안 듣는 게 맞고요. 예. 예, 정부의 말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지, 이거를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최경환 부총리가 한 말은 그냥 그때가 맞았던 것이었고요. 저는 그때 집을 샀던 이유는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을 왜 사? 집 사면 바보 아니야? 세금 내야 되잖아. 거기다 얼마나 그 비용이 많이 들어. 관리비도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점점 가치가 떨어지잖아. 전세로 사면, 그러니까 집값이 안 오르니까 전세로 살면 내 소유가니까 세금도 안 내. 예.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전세 사는 게 바른 것이고 집 가진 사람이 바보라는 당시에 인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반골 기질이 있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덕분에 집값이 너무너무 싼 거예요. 주식은 그때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그 유럽 위기가 해결이 되면서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그걸 팔아서 집을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거예요? 예. 그래서 되게 싸게 샀어요. 아, 그게 자산별로 사이클이 다르군요. 다르죠. 예. 부동산으로 돈 벌어서 집을 사시겠다는 게 그 논리적 오류인 게요. 사이클이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이 올랐을 때 그걸 팔아서 제가 원하는 걸 살 수가 없고요. 떨어졌을 때는 돈이 없습니다. 예. 하지만 주식과 부동산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주식이 올랐을 때 돈이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불황이 될 수가 있다는 그렇구나. 거죠. 아마 지금 향후 몇 년간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질 것입니다. 예. 그 지금 주식을 사서 이게 이제 뭐 앞으로 언제라는 타이밍은 아까 모르신다고 했지만 네. 그래도 올라갈 거고 언젠간 해결이 네. 돼서 그럼 그땐 집값이 조금 더 그럼 지금보다 더 떨어져 있을 거다. 그렇죠. 집값 사이클과 주식 사이클은 다르니까요. 이 네. 갭이 더 벌어지는 네. 건가요? 그때야 그때가 기회인 거죠. 기다리다 보면은 인생에 꼭 기회가 옵니다. 혹시 그때가 언제인지 대강이라도 예측은 안 되시나요? 예측은 안 되는. 저는 시간은 절대 맞출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맞추기 위한 노력 자체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낭비라고 생각해요.